드디어 쌍 미륵불이 다 오셨습니다. 모든 불자들은 미륵불을 맞이하라. 양백론, 교감남사고의 연세에 나온 양백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백을 논한다. 인중구호 양백이야. 사람의 종자를 구한다. 따르라. 두 백이 있는다. 양백 니 자세. 두 백의 이치가 자세하다. 양백 지간 피고 지인. 양백이 가는 사이 피함의 삼 가는 사람. 객의 득생전. 각각이 얻는 생을 정한다. 천양백지 양백. 하늘의 두 백이 땅의 두 백이다. 선우천지 두 백의 수, 선우중의 하늘을 받고 깨닫는 수, 물의 성인이 탄생한다. 인간 초월 영인, 인간을 초월한 영묘한 사람, 낳은 아들 여성성으로 기른다. 신선의 나라는 인간 지경을 하늘의 백성화한다. 하늘의 나라의 신의 백성, 마음을 깨끗이, 손을 깨끗이, 행동을 깨끗이, 사람에게 맡겨 장생 돕고, 사람이 구하는 목숨이다. 사람 사이에 쌓는 덕, 옷이 희듯 마음이 흰 하늘 마음이 된다. 또 다른 두 백이다. 조선 민족은 환난의 때에 하늘이 돕는다. 신이 돕는다. 흰옷 옷의 사람. 물, 하늘의 땅의 육각의 하나의 물. 두 백의 성인이 낳는 세상, 십승의 큰 배로 고해의 바다의 중생을 생으로 건져 건넨다. 먼저 하늘 물 그림을 오른 큰 백이, 후천에 떨어지는 글, 왼쪽 작은 백의 수, 좌우의 산 그림은 궁궁으로 가는 사이 110승이 숨겨져 있다. 산궁 전궁 전궁 산궁의 두 백으로 가는 사이 10승이다. 산궁입니다. 산궁 전궁. 이 밭전자에서 만자가 나옵니다. 밭전자에서 만자가 나오고 산궁. 그래서 양백의 로 가는 10승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도 낙서 이기영산 물 그림 물 글을 깨닫는 기운 영묘한 산. 세상 사람들이 인간 위로 숨쉼을 본다. 근본의 글로 그럴로 가는 중에 만자의 십자 두 그림을 자세함을 다하여 연구해 보라. 먼저 과거의 하늘 땅의 두 백의 별, 바꾼 깨달음으로 낳는 성스러운 영묘한 임금이다. 두 백의 십승을 전한다. 사람의 종자를 구함은 따르는 두 백이다. 하늘의 두 백이 땅의 두 백이다. 큰 백의 물이 일어남에 굶어 죽는 귀신. 작은 백에 횡으로 가면 단두의 넋. 이제 이두 백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제 귀신이 있다 하고 하는 주장은 이제 귀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없게 되니까
이제 귀신들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이 귀신은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백의 흉으로 가면 단두의 녹. 이제 이 아리랑 동산을 38선의 자도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항암에 있어 이에 반대하고 방해하고 하는 무리들은 이제 다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난 스승 분명히 전한다. 깨끗하라, 깨끗하라, 깨끗함이 능하지 않음의 생이다. 땅을 깨달음은 두 백에게 쓸모가 없다. 예, 땅을 깨닫고 지리를 깨닫고 이 지리를 깨닫고서는 하는 것은 이때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깨닫는 두 백에 따라라. 천지를 합한 덕두 백의 성인 라일과 신선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 9월 90의 9년 수요일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했는데 1999년 9월 9일을 기해서 이제 하늘에서 두 백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이제 밝은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밝은 빛을 전함에 있어 이 밝은 빛을 따를 때 구원이 있습니다. 예법을 다시 정한다. 원조 성인의 길을 이제까지의 예법이라고 주창하며 이제까지 윤리 풍속을 정해 왔으나 이제 모든 윤리 풍속이 다시 정해질 것입니다. 옛 풍속은 이제 다 지나갔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옛 풍속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치게 되고 만방에 넓게 건너는 때입니다. 38선의 풍년의 길, 스승, 바람에 날라온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38 아리랑 동산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제 옛 풍속을 대신할 것입니다. 옛 가르침, 윤리, 도덕, 풍속을 다 다시 정비하여 다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새 시대에는 현재의 윤리, 풍속, 도덕 맞지 않습니다. 다시 새롭게 다시 나와야 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뤄야 불사영성의 낙원에 들수 있습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